Hi, YouTube children. I hope your week has been good. But before we begin today's sermon, let me quickly pray for us. So please close your eyes and bow your heads.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so much. We thank you that we get to come here again on another Sunday to learn more about you. Thank you that you give us the Bible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your people, and what it means for us as your children. Father, we also thank you that you are a powerful God and you are a God who is in control of everything. Lord, you are in control of our families, of our schools, of COVID. You are in control of everything. Lord, we have no reason to be afraid, so we thank you for that. Help us to remember all the things we should be thankful for. Help us to love our families and help us, Lord, in our daily walks with you. Father, before we listen to the word, we pray that you might help us to not be distracted, Lord, that you might help us to pay attention, and Lord, that you might help us to remember your word throughout the week. And in your name we pray all these things. Amen.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즉! 장난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빨리 말씀 속으로 쉼쉼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헌금하는 제자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성전에 놓여있는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번쩍번쩍 멋진 옷을 입은 부자들이 헌금하러 왔어요. 으쓱으쓱 부자들은 헌금하는 모습을 뽐내고 싶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이만큼 헌금한 건 어렵지 않지? 부자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헌금함에 많은 돈을 계속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와, 저기 부자들 좀 봐요.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해요. 허름허름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여자도 헌금하러 왔어요. 조심조심 여자는 적은 돈이지만 정성껏 헌금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려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두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가난한 여자는 동전 두 개를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이구, 저 여자를 좀 봐요. 달랑 동전 두 개를 헌금했어요. 그러게요. 저 돈으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여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자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넣었던 부자들보다 동전 두 개를 넣은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정성껏 드렸어요.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해요. 헌금을 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드려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하죠? 헌금을 드리지요.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답을 알고 있죠? 오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었어요, 그쵸? 오늘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여자였어요. 부자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나, 내가 드리는 내 헌금이야. 내 헌금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드려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헌금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가난한 여자는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가난한 여자에게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혹시 이 부자처럼 내 헌금이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여자처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사님이 질문을 했었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꼭꼭 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지 돈이 조금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어?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셔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돈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겠죠? 맞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돈보다도 크고 귀하신 분이에요. 헌금은 이걸 바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돈도, 차도, 집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들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재미있게 노는 장난감들, 우리가 입는 옷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헌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에 쓰여질까요? 혹시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드실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장난감을 사시는 데 쓰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어디에 쓰시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친구들, 헌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어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장난감을 사용하는 데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친구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게 있지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지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돈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바래요. 반짝반짝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22 kids, please bow your heads and pray with me.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eing a gracious and loving God. We have gathered a small amount of money here today for you, Lord. I pray that this will go towards good use. I pray that we will be less worldly and to love you more and to lean against you, Lord. I pray that as we give the small amount of offering to you each week, we would, in our hearts, do it out of love and a heart for you, Lord. And I pray that all of our kids would be safe during this time and that you would help them to grow their love for the family, the friends, the siblings, and you, Lord. I pray that they will be able to grow into mature Christians that will love you and will do anything for you, Lord. And thank you for this week, Lord. In your Son Jesus' name, Amen.
유튜브 친구들. Today's announcements are good work on your posters for family time. Well done. I hope you can continue to share God's word together and pray together as a family. It's so good. The second announcement is, with lockdown continuing, we need to keep praying for each other and pray for our church. Song Sing-nim is praying that your faith continues to grow and you'll be strong with knowing Jesus as your Savior. The last announcement is, make sure that you stay home and stay safe. It's very important because the lockdown is continuing. We continue to pray for one another and hopefully see each other soon at church. Bye for now.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쁜 헌금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고 우리의 헌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방처럼 만들어도 좋고요. 봉투처럼 만들어도 좋고요. 상자에 만들어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들면 완성인 거예요. 앞으로는 집에서 예배드릴 때 그 헌금함에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헌금을 드리도록 해요. 할 수 있겠죠? 자, 모두들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